오늘은 마음의 안식을 약속하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간의 마음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워온 그 윤리적 규정들, 예를 든다면은 창세기 때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, 이런 윤리 규정이 있었습니다. 또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온 얘기들 중에 그 생각나는 것은 그 여자는 밤늦게 다니지 말아야 한다, 또는 사람은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한다, 돈 없이는 살수 없다, 등등 그 해야 한다,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, 라는 그러한 윤리적 규정들에 의해서 그 억압 당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서 윤리적 규정들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외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구나 개별적으로 그 형성된 초자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윤리적 구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. 착한 사람들은 그 직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목을 졸리고 있고, 그 악한 자들은 그 튕겨 나가려는 충동, 그 윤리적 구조에서 튕겨 나가려는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안식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마음의 안식이 없이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,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, 이들이 바로 그 윤리적 구조에, 초자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. 십자가 복음으로 오늘도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